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SCP-953 동양의 전설에 등장하는 구미호와 비슷한 모습과 능력을 가진 동양형 SCP였는데요. 하지만 953 말고도 동양의 전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신수인 삼조고와 비슷한 외모와 능력을 가진 SCP가 존재했으니 SCP-1428입니다. SCP-1428은 큰 부리 까마귀와 비슷한 모습을 한 1428-1과 중국에 위치한 사찰인 1428-2 두 개체로 나뉘는데요. 1428-1은 삼조고가 그러하듯 특이하게도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세 번째 다리가 몸 아래쪽으로 접혀 들어가 있지만 1428-1이 활성화 상태에 진입하는 순간 세 번째 다리를 밖으로 드러낸답니다. 여기서 활성화 상태란 1428-1에게서 관찰된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로 박사들은 1428-1이 보이는 변화에 따라 비활성, 수동, 활성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하는데요. 먼저 비활성 상태는 겉으로는 평범한 까마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태로 물론 이 상태에서도 1428-1은 그 어떤 음식의 섭취나 수면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며 1000도가 넘어가는 고온이나 방사능에 노출돼도 피해를 입지 않는 변칙적인 특성을 보인답니다. 이렇듯 유독 열이나 방사능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1428-1은 종종 온몸에서 다양한 값의 감마선을 내뿜는 수동 상태에 돌입하는데요. 한동안 수동 상태를 유지하며 불안정한 감마선을 내뿜는 1428-1이 마지막으로 활성 상태에 돌입하면 폭발적인 감마선을 내뿜기 시작하며 이때 태양의 코로나와 일치하는 수준의 강력한 열 에너지를 내뿜으며 주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답니다. 또한 활성 상태로 진입한 1428-1 주위로 약 하루 동안 오로라 띠가 생겨나는데 1428-1의 오로라를 본 사람은 일종의 체면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1428-1에게로 접근하게 되는데요. 이렇듯 1428-1은 주기적으로 활성화 상태에 돌입하며 주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428-1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답니다. 게다가 더 문제인 것은 1428-1과 관련이 있는 듯한 베일에 쌓인 사찰인 1428-2가 발견되었다는 것. 중국에서 발견된 1428-2에는 다양한 문서와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 개의 팔을 가진 인간형 계생명체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는데요. 게다가 이 계생명체의 묘사에는 거의 항상 어깨 위에 앉아있는 1428-1이 등장한다는 사실. 또한 1428-2 한가운데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조각상의 세 개의 손에는 각각 지구와 태양, 그리고 데이터 말소 처리된 의문의 생명체 하나가 들려있답니다.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이 생명체는 신체의 78%가 불태워져 있어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죽었음에도 약 30도의 온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미세한 움직임까지 보이는데요. 심지어 근처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는 듯 입을 벌리는가 하면 1428-1의 최초 격리 당시 1428-1의 격리실이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이 목격되었답니다. 게다가 1428-2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해독한 결과 이 조각상 근처에서 재물의식을 치른다면 1428-1이 활성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.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재물을 바치는 순간 조각상이 들고 있는 미지의 생명체가 씩하고 웃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불태워진 신체 일부가 받쳐진 재물만큼 점차 재생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하네요. 현재 1428-1은 제108구역에 마련된 내화성 콘크리트와 납,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격리실에 있으며 다시 그 속에 있는 텅스턴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격리되고 있는데요. 이렇듯 1428-1의 격리실이 주로 열에 강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이유는 1428-1의 격리에는 상당히 높은 온도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.
재단은 1428-1이 활성화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연구를 시도했고 1428-1을 지속적으로 약 1500도 이상의 온도로 불태우는 것과 1428-2의 조각상에 재물을 바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. 그리고 만약 이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1428-1은 3개월에 한 번씩 활성상태에 진입하며 또한 만약 1428-1을 제거하기 위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다면 즉시 활성상태에 진입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답니다. 때문에 현재 1428-1은 항시 1500도의 하염으로 불태워지고 있음과 동시에 모든 접촉이 금지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428-1은 불규칙적으로 활성상태에 진입하고 있으며 재단은 이를 막기 위해서 1428-1이 내뿜는 방사선량을 항시 측정해 혹시라도 1428-1이 활성상태로 진입하려는 낌새가 발견되면 1428-2의 조각상에서 재물의식을 치러 활성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있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1428-2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연구하던 W 박사는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. 워낙에 훼손이 심한 상태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1428-2의 손에 들린 미지의 생명체는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 1428-1을 조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지의 생명체의 신체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순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 W 박사는 만에 하나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1428-1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재물의식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재물의식 외에는 1428-1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기에 1428-1의 활성화와 이를 막기 위한 재물의식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지의 생명체의 신체 역시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동양의 신수, 삼조고를 닮은 존재와 수많은 비밀을 품은 사찰인 SCP-1428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과연 1428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? 또 미지의 생명체가 완벽하게 회복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? 1428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. 안녕!